안녕, 인간 동화책입니다. 오늘은 이걸 읽어줄게요. 구름 속으로. 구름 속으로 예수님이 천국으로 올라가시다. 읽기.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가실 시간이 이르자 제자들을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산 꼭대기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이와 같이 행하여라. 몇 명인지 세볼게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명이네요. 마태는 다시, 아닌가? 1, 2, 3, 4, 5, 6, 7, 8, 9, 10, 11. 아, 마태는 성경부를 찾았습니다. 마태는 이거 예수님을 배신했죠? 약속한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거라.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세상 끝까지 가서 모든 사람에게 나에 대하여 알려라. 약속한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기거러라. 그리고 예루살렘의 유대 사마리아 세상 끝까지 모든 사람에게 나에 대하여 알려라. 많은 이를 제자들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리고 내게서 배운 모든 것을 가르쳐라. 내가 항상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만일 이 제자들을 삼아 아버지가 아들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해 주어라. 그리고 내가 배운 모든 것을 가르쳐라. 내가 항상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내용 같네요. 예수님은 천국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에 대해 얘기해 주셨어요. 맞아요. 정답. 이렇게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구름 속으로 완전히 모습을 감출 때까지 올라가셨지요. 제자들은 그곳에 서서 줄곧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너무 갔네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나요? 예, 정답. 이렇게 말씀하시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구름 속에 완전히 모습을 갖출 때까지 올라가셨어요. 지나가는 곳에서 서서 줄줄 하늘을 쳐다보았어요. 그때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주었어요. 예수님은 천국으로 가셨다. 그리고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때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주었어요. 예수님 천국으로 가셨다. 그리고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너무 갔네요. 제자들을 다 가르치신 후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나요? 한번 정답. 언젠가 예수님은 떠나실 때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세요. 맞아요. 정답. 그 다음엔 이거 읽어줄게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읽어줄게요. 여기.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그곳에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선물을 함께 기다리고 있었어요. 세계 각국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도 그곳에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순절 축제 기간 중에
드디어 하나님의 선물이 도착했어요. 세찬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들려오더니 그들이 모여있던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오천절 축제의 기간이 들려 드디어 하나님의 선물이 도착했어요. 세찬 바람 소리가 같은 것이 들려오니 그들은 모여있던 있던 집안으로 가득 찼어요. 왔어요. 좀 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약속된 선물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맞아요. 좀 더. 그 다음에는 불같이 생긴 것이 그들에게 각각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충만하게 채우자 그들이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불같이 생긴 것이 그에 각각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방 안에 모든 사람들 충만하게 채우자 그들은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광경을 보고 놀라워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 말을 하고 있어. 그들이 또 이렇게 말했어요. 저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고 있어. 나라에 온 유대인들이 이 광경을 보고 놀라웠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 말을 하고 있어.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어요. 저들이 하나님이 생각하신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고 있어.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베드로가 말했어요. 오래전에 약속된 것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를 십자가에 다른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나요? 예, 된다.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베드로가 말했어요. 오래전 소개된 것을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 내려간 검지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십자가에 못 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살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람들은 슬픔에 가득 차 물었어요. 악한 곳에서 떠나십시오. 베드로가 말했어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요? 사람들이 슬픔에 가득 차였어요. 악한 것을 떠나시오. 베드로가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으세요. 그분의 여러분들이 죄를 용서해 주고 성령님을 주실 것입니다. 그날 3,00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이 일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는 첫 시작이 되었지요. 그날 3,00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는 첫 시작이 되었지요. 예수님을 믿고 죄를 뉘우친 사람들은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었나요? 3번 된다. 5. 성전죄를 받았고요. 이번에 이거 읽어드릴게. 금도 은도 없지만 금도 은도 없지만 읽기.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으로 갔어요.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하고 있었어요. 벨과 요한은 성전으로 갔어요. 아름다운 문은 성전 문 앞에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거기에서 사람들이 돈을 구걸하고 있었어요. 한 푼만 주세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했어요. 두 제자는 그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그들에게는 그 사람에게 줄 돈은 없었지만 더 좋은 것이 있었어요.
한 부만 주세요. 그가 베드로가 요한이 말했어요. 한 부만 주세요. 그가 베드로가 요한이 말했어요. 두제라는 사람이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그들은 그 사람이 사람에게 줄 돈이 없었지만 더 좋은 게 있었어요. 우리를 보시오. 베드로가 말했어요. 구걸하던 사람은 그들이 돈을 줄 것을 기대하고 그들을 쳐다보았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당신에게 꼭 주고 싶은 한 가지가 있어. 우리를 보시고 베드로가 말했어요. 구걸하던 사람은 그들이 돈을 줄 것 하고 기대했어요. 그들만 쳐다보았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당신에게 꼭 주고 싶은 한 가지가 있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어요.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자 그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었어요. 그럼 갔네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에게 줄 돈보다 더 귀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나요? 예, 정답. 야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시오.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어요. 베드로는 그의 손을 잡자 그 사람의 발과 목에 힘이 들어갔었어요.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었어요. 그 남자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들로 갔어요. 이제 그는 걸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이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남자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뚫고 왔어요. 이제는 그를 걸을 수 있지만 뿐도 아니라 높이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찬양했어요. 다음 문제가 있네요. 30분 부족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를 봐왔어요. 그리고 그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여기서 걷고 뛰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랐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친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정답.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성전 문 앞에 구걸하던 그를 봤어요. 그리고 그가 태어날부터 걷지 못한 사람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서고 뛰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랐어요.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고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했어요. 그 말을 들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가 고친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전했어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따르기로 결심했어요. 다리를 절던 사람이 걷는 놀라운 광경을 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마음먹었어요. 맞아요. 정답. 또 읽어드릴게요.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 읽기. 사울은 열심 있는 유대 종교인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짓 진리를 전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모두 잡아 감옥에 가두고 없애야 한다고 믿었어요. 너무 같네요. 흥금속을 찾았습니다. 예, 다음 문제 찾았어요. 사울은 열심히 유대 종교를 해놨어요.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짓 진리라고 전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모두 잡아 감옥에 없애야 된다고 믿었어요. 사울이 예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체포하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주 밝은 빛이 사울을 감쌌어요. 사울이 그 자리에 엎어졌어요. 그리고 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사울아, 왜 그토록 나를 괴롭히느냐?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체포하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주 밝은 빛이 사울을 감쌌어요. 사울은 그 한 자리에 없었어요. 그리고 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사울아, 왜 그토록 나를 괴롭히느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사울이 물었어요. 그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다메섹으로 가라. 네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당신은 누구십니까? 사울이 물었어요. 그 목소리는 대답했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다메섹으로 가거라.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할지 알게 되리라. 사울은 일어났지만 눈이 멀어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친구들이 그를 다메섹에 있는 한 집으로 데려갔어요. 거기서 사울은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기다렸어요. 사울이 일어나지만 문이 멀어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친구들이 그들이 다메섹에 있는 한 집으로 데려갔어요. 거기서 사울은 3일 동안 아무것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기다렸어요. 눈 보였네요. 사울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가고 있는 도중에 예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셨나요? 예, 정답. 그 사이에 예수님이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서 시력을 되찾도록 기도해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이에 예수님이 아리라는 제자에게 나타났어요. 아니하는 그의 대문을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니 사울을 찾아가라고 시력을 되찾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사울은 주님의 제자들을 잡으려고 하는 자입니다. 아나니아가 말했어요. 알고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나는 온 세상에 나를 알리는 일에 사울을 사용하려고 한단다. 하지만 사울은 주님의 제자들이 잡으라고 하는 자입니다. 아니니까 말씀하셨어요. 알고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나는 온 세상을 나에 알리는 일이 사울을 사랑하려고 한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 주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눈을 뜨고 성령이 충만해지길 원하십니다. 그가 기도를 마치자 사울은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지요. 너무 갔네요.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일에 누구를 사용하시겠다고 하셨나요? 2번 정답. 아니아가 사울을 가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눈에 뜨기 성령을 충만하기 원하십니다. 그걸 기도를 마치자 사울은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지요. 사울이 바울로 이름을 바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괴롭히던 사울을 변화시켜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의 지도자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울은 자기 이름을
바울로 바꾸었어요. 설마 맞죠? 예수님 제자들이 베드로와 사울을 변화시켜 예수님이 전달하는 교회의 지도자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울은 자기 이름 바울로 바꾸었어요. 예수님을 만나 사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 또한 바울로 바뀌었어요. 맞아요. 정답. 오늘 이만큼만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어제 저기 오늘 친구라는 이야기를 읽어주는데 어땠어요? 어땠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빠빠이. 이거 성경 이야기 읽었죠? 그럼 빠빠이.